어떻게 하면 손가락이 빨리 잘 돌아가나요? 클라리넷 블로그를 할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연습 열심히 하시다 보면 돼요 하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 강의에서는 농담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요, 뭐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연습입니다. 제가 클라리넷 레슨에서 늘 강조를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왜라는 고민과 함께 연습의 목적을 두고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비단 클라리넷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의 과정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손가락의 힘을 풀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까망피리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제 악보를 한번 볼까요? 악보에 보시게 되면요.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리듬과 음을 동일하게 연주하라는 표시예요. 첫 마디를 보시게 되면 미파, 미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요 리듬을 그대로 이 한마디 안에서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마디는 파와 파샵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파샵과 솔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어놓으신 다음에 16분음표 4개, 즉, 한 박자에 소리가 하나씩 맞도록 최저음부터 반음씩 상행하시면서 소리 낼수 있는 가능한 음까지 연습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하행하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호흡은 마디 사이에 아무 곳에서나 그냥 쉬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난 시간 강의한 부점과 역부점을 활용하셔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요. 효과는 더욱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아주 느린 템포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익숙해지고 나서는 템포를 서서히 올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제 메트로놈 60에 맞춰서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 65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연습은 매일매일 해야지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요,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은 박자를 정확하게 쪼개는 연습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부점과 역부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리를 크게 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호흡을 충분히 사용해서 롱톤 하듯이 연습을 하신다면요, 롱톤 연습을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걸 지키지 않고 오늘의 강의 내용을 연습하신다면요, 별로 효과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손가락을 키에 붙인 상태로 연습을 합니다. 항상 손가락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고요. 키를 누르지 않는 운지에서는 손가락이 최대한 조금만 떨어지도록 그렇게 주의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붙이기 어려운 템포, 이제 빠른 템포에서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악기와 손가락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시나 주의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식적으로 손의 힘을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오른손 손가락, 뭐 왼손 손가락 이런 강의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손이 직선이 되지 않고 곡선의 형태를 잘 유지시키시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직선의 상태로 연습을 하신다면 효과가 거의 없을 뿐더러 빨리 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손에 힘이 풀린 상태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 곡선의 형태를 띠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맨손으로 이렇게 팔을 한번 잡으세요. 클라리넷 잡듯이. 자, 이렇게 잡고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띄고 있죠? 자,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고 있죠? 이 상태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쪽 손다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많은 양의 호흡을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일직선으로 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호흡과 몸의 작용을 분리시키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이 연습 방법은 저의 비법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바데메쿰이라는 교재의 일부분만 제가 좀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 사견이 조금 들어간 내용인데요. 바데메쿰은 연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자나 혹은 이제 연습 시간이 많이 확보되신 분들 이외에는 제가 잘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연습만 하셔도 아마추어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템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아마도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롱통과 호흡, 그리고 손가락 연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연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모두 지켜주셔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클라리넷 연습을 시작하실 때 워밍업으로 활용을 하시면요. 아주 딱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요. 바데메쿰을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연습을 했습니다. 롱톤 연습이 지겨워서 사실은 잔머리를 또 쓰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바데메쿰을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다 지켜가면서 천천히 부점으로도 연습하고 역부점으로도 연습하고 그리고 원래 악보대로도 연습하고 이렇게 모두 연습을 하니까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연습한 지한 달이 지났을 때는 점점 빠른 속도로 연습해서 15분 채 걸리지 않았고요. 아침 워밍업으로 대학 입시 때까지 꾸준히 연습을 했어요. 당연히 손가락의 움직임은 동선이 짧아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테크닉도 좋아졌겠죠? 아마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 지켜가면서 연습하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꾸 습관을 들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연습 방법처럼 연주하는 사람 머릿속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동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주를 위한 훈련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연습이에요. 치매가 올 틈이 없어요. 이번 시간 강의로 클라리넷과 함께 치매 예방하세요.